안녕하세요. 아이고 힘들어. 4층까지 올라가니까. 여기는 4층. 아, 여기에서 이렇게 천천히 가야지 참말로. 여기를 넘어가면 저기 문이 옥상이에요. 옥상 올라가기 전 그 냉에 입었던 그 애들을 1차적으로 좀 살 수 있을까 하는 애들을 그때 이쪽으로 다 옮겨놨었죠. 그러고 그대로 놔두고 살피기만 했습니다. 조심조심. 그리고 여기는 화분을 비울 때 그래도 좀 살 수 있을래나 하는 애들 이렇게 꼬다리 하나라도 잘라서 그 얼지 않은 애들을 여기다 이렇게 심어놨어요. 근데 봄이 오는 거 날이 풀리는 때 아마 얘네들이 살아날 것 같긴 애들이 있어요. 안 죽은 것 같아 이런 애들은. 그 조그만 거라도 사람만 있어다오 이랬는데 여기서 뿌리 활착이 되면 그때 옮길 거고 여기도 보세요. 이렇게. 그리고 이게 뭐지? 이제 이름도 까먹었네. 이런 것들 그때 다 목대는 얼어버리고 꼬다리 남아 있어서 이런 것들 여기다 이렇게 다 옮겼어요. 여기 놔두세요. 우리 집 도감 마리아가 옆은 다 얼었고 가운데만 있길래 그런 애들 다 적심해서 이렇게 갖다 놓은 애들 갖다 놓고 아우토반 다 어디로 가고 요것 남았네. 아우토반이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. 백봉도 두 개 얼굴이 세 개 네 개짜리였는데 얼굴 그래도 요만큼 막 여기가 웃자락이도 하는데 보세요. 다 죽지만은 않았고 다 죽을 것 같은 애들. 아, 얘네들 막 지금 이뻐야 되잖아요. 홍포도인데. 근데 요렇게 살아만 있어준 게 어디예요. 그죠? 보세요. 아유, 여기도 막 문 열어주고 싶은데 제가 여기 오지 않으면 문을 못 열어요. 밤에 추워서 얼을까봐 제가 이거 한 번씩 올 때만 열어주고. 얘는 지금도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어요. 반응이 없어. 얘는 순이 나올라다 안 나올라다 지켜보고 있는 중. 얘도 지켜보고 있는 중. 여기에 입꼬지로 하나 떨어진 게 살아있는 것 같아서 또 이걸로 번식하면 되니까 엄청 컸던 건데 지켜보고 있어요. 얘도 지켜보고 있는 중. 그런 애들 많아요. 이렇게 양쪽 문만 열어놓으면 통풍이 일단 잘 돼서 이렇게 아직 진짜 꼬질꼬질 너무 웃기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짝 제 모습을 찾아주고 있는 게 어딥니까. 이게 너무 고맙지요. 아이고 보세요. 바람이 얼마나 잘 통하는지. 요거 보여드리면 되겠구나. 저기 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여기 창문을 열어놓으면요 이렇게 바람이 잘 통해요. 엄청. 그리고 지금 해가 더 4시가 넘으니까 뒤로 가서 그렇지 한 2시 정도는 해가 이렇게 비추니까 저 안으로 올라가더라고요. 저기까지. 제가 왜 그 생각을 한 번도 못 했을까요? 겨울에가 여기다 놔두면 그래도 웃자라지 않고 잘 있어 줄 거라는 생각을 왜 못하고 집으로 옮기고 가져오고 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저기다가 온실을 하는 바람에 진짜 너무 많이 얼렸잖아요. 이 합식해놓은 국민들은 정말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아요. 이유를 모르겠어요. 다 가가지고 이렇게 못난 이처럼 이렇게 있지만 봄 되면 새싹들 나오면
또 이제 모습을 조금 찾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정말 제가 다육이가 많았었나 봐요. 진짜 너무 많아도 너무 많았었나 봅니다. 여기도 이렇게 합식해 놓은, 이것도 늦게 했어요. 늦게 2천원, 3천원짜리 한두 개는 한 군데에서 죽었고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올 때마다 조금 이상해진 애들은 뽑아서 얘네도 갔구나 하고 이제 버리려고 저기 쌓아놓은 것들이고. 보세요. 화분들이 이렇게 막 여기 모여 있고요. 우리들은 이렇게 모여 살아요. 화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모여 살아요. 그리고 저기 멀리 배는 중간중간 화분 없는 데가 없지요. 벤자민 가든은 이제 텅 비었습니다. 에휴. 가든 값을 못했으니 빵점, 빵점이고요. 제가 집에도 지금 많이 엄청 쌌잖아요. 근데 여기에서 나온 애들이 아직도 이렇게 많이 있는 거 보면 참 쪼꼬미들까지도 엄청 많았던 걸 새삼새삼 느끼고 있답니다. 아이고, 안 오는 사이에 뭐 난리가 바람이 불었나 보네요. 여기도 이제 이쁜 거 심으려고 이렇게 담벼락에 화산석 화분 이제 덮어놨던 거를 다 벗겼어요. 요 뒤에 월동이라 캐도 이 지역은 월동이 안 돼서 국화랑 막 이런 애들 금오초 페랭이 이것도 수국도 다 덮어놨는데 아직도 이거 살아날 생각 안 하잖아요. 바이솔 여기 바이솔도 아직 끔찍 안 하고 있어요. 여기도 아직 끔찍 안 해요. 바이솔들이 여기도 끔찍 안 해요. 여기도 아직 끔찍 안 하는 바이솔들. 그만큼 여기가 날씨가 춥답니다. 그래도 의지에다가 제가 이렇게 쌓아놨으니 정말로 많이도 새삼. 이제 온실은 그냥 혹시 비 들어가고 이래서 저기 될까봐 그냥 이렇게 막아놓은 거지. 완전 폐쇄예요, 폐쇄. 너무 웃기죠? 아이고, 아이고, 이거 바람 불어 넘어가네. 말르라고 놔둔 건데 잘 말르긴 했네요. 이거 이제 또 채로 쳐서 가벼운 화산석 그런 거니까 또 채로 쳐서 가져가야 되겠습니다. 아휴, 진짜. 올 때마다 뭐 한숨밖에 안 나오긴 하지만 전 여기 이 바구니를 써요. 소쿠리로. 그래가지고 먼지. 제가 이거 하다가 병났어요. 다른 거 하다 병난 게 아니라 이큰 소쿠리로 맨날 이거 쳐대다가 이거 쳐대다가 병냈어요. 마사까지 계속 사댈 수가 없어서 마사가 오르느냐고. 아이고, 마리만 오늘까지 또 보고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편안한 또 저녁 되세요. 감사합니다.